1992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를 좀 하라고 첫 회부터 다 보시겠지 했더니 중간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다. 각자 하지 뭐죠? 저는 최 사장입니다. 저는 이덕실입니다. 저는 수리PD입니다. 이름이 수리PD인가요? 네, 수씨입니다. 수씨까지는 괜찮은데 리피디라고 이름이 생각해보니까 네. 처음엔 딴지를 걸려고 했는데 괜찮네요. 리피디 수리가 본명이냐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독수리를 좋아하는 거냐, 수리부엉이를 좋아하는 거냐. 본명 아니고요. 수리남이란 국가를 좋아해가지고. 예. 본명 아니에요? 수리남이란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수리남. 수리남. 수리남 몰라? 그럼 잠깐 이거 본명입니까 아닙니까? 본명입니다. 네. 네. 본명이고. 아버지가 좋으셨죠?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가 수리남이란 국가를 좋아하셔서. 최 사장이 본명이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본명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머니가 꼭 사장이 되라.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아, 진짜. 뉴스룸은 1990년부터 한 해 한 해 주요한 뉴스들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가 1990년, 91년, 그리고 오늘이 이제 92년 할 차례인 거죠. 지금부터는 1992년도 전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금방 2020년 뉴스도 좀 있으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제 한 달에 거의 한 해씩 하니까 2000년대 뉴스를 하려면은 우리 수리 PD님이 수리 능력이 강하죠. 수리 능력이요? 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편집자가 싫어하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992년 몇 살이었죠? 저는 12살입니다. 저희 그럼 11살입니다. 5살. 기억나요? 이제 슬머슬머 기억나는 것 같아요. 5살 때부터?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집이 되게 좁았는데 그 좁은 집에서 막 이렇게 다녔던 것도 생각나고 전경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기억이 좀 조작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누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뇌가 6살, 5살, 6살 이후에는 그 이전의 기억들도 지우잖아요. 네. 충격적인 기억도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난 분명히 5살 때, 4살 때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고가 7살, 8살 때인 경우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범죄를 당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에 대한 어떤 조사들이었어요. 그런 걸 할 때 암시라고 하나요? 주입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조사관들이. 그죠. 질문의 방향을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의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훈련된 사람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너 어렸을 때 그때 기억 안 나? 그때 기억나는 거.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사탕 준다고 해서 막 따라다녔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당연히 선한 의도로 그런 거겠죠. 기억난다고 하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무슨 사탕을 사줬다, 그때 무슨 음악이 들렸었다 이런 것까지 막 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어낸 건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확인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던져주는 거죠, 힌트들을. 그때 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그러면 예를 들면 KFC 할아버지랑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식 속에서 섞여버리는. 산타크로스에다가 KFC 할아버지를 얹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진술들이 신빙성이 없다, 다 거짓이다. 물론 이건 아닌데,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게 어린애들 뿐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성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기억조작 사건들. 저도 생각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정말 겪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짠가 아닌가 항상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아,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 뭐야 청문회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네.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기억 안 나. 그럼 요거 기억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려면은 사회적인 거, 그렇죠. 기억이 나는가 같이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디테일한 부분을 뭉뚱그리지 않고 알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리 PD는 그 5살 때. 그 뭐 사회 정치적인 문제나 해외 사건이나 뭐 그 기억나는 거 좀 있어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거는 다섯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외부 사건을 외부 사건 모르겠어. 90년 프레시맨 재밌게 보고 스테이지와 아이들을 만약에 TV에서 봤다면 그건 진짜인 거죠. 기억이 있는 거죠. 그렇지. 스테이지와 아이들. 스테이지와 아이들. 그때는 못 봤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다 크고 알았어요. 그럼 독실이는 이제 그때 92년도 해가지고 좀 생각난 사건. 진짜 없어요. 저는 과거 기억이 딱 칼로 자른 것처럼 없어요. 정말 단편적인 것만 있고. 방금 얘기했던 뭐 서태지나. 그거 저는 그때는 TV 보고 대중가요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렸을 때. 그때 엘리트 교육 받아가지고. 참 계속 공부만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제가 몇 살 때죠? 몇 학년 때죠? 초등학생 때죠? 11살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진짜 기억이 없어요. 4학년 때 3반이었어요. 요건 팩트 체크할 수 있겠다. 요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학년 때 몇 반이었다 외에는 싹 사라져 있어요. 이상하죠? 진짜? 나도 이상해.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좀 그럴 수도 있어. 난 그때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 대표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때 노래도 생각나. 릴리안 메르? 그지. 그게 92년이에요? 어 맞아요. 기억나 이거. 애들이 썰렁하다는 말 대신에. 어머, 그게 뭐야? 진짜 아저씨 같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몰라. 아 우리 그 분위기가 썰렁할 때 그 우리 학교 우리 반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이렇게 이거 스키 타는 거 하면서 썰렁하다는 걸 막 릴리안메 이렇게 썼더라고. 릴리안메가 뭐예요? 동계올림픽 열었던 장소잖아. 아 장소구나. 소치처럼. 아, 소치 이렇게 하면서 추워. 그게 기억나네요. 있다. 그래.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봉인돼 있었네. 떠올리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 거기서 한국에서 노래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원래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릴리안 메르가 아니네 그럼. 바르셀로나. 릴리안 메르 한참 후네. 개그맨들이 이런 노래 불렀어. 바르셀로나, 바르셀 아닌가? 기억이 조작되고 있다. 그래서 뭐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또 기억날 걸? 해외부터 볼까? 해외부터 보면 보스니아 내전 있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잖아, 보스니아 내전. 진짜로 기억나요? 솔직히 이게 몰랐어. 사실은 오늘 보스니아 전쟁을 좀 다룰까 하다가 이거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안 할 건데 어쨌든 기회가 나면 이거 하겠습니다. 되게 끔찍한 전쟁이었다라는 게 있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월 25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7위했었어. 이때 엄청 처음으로 고득점한 거죠? 아니면 88 올림픽 때 우리 4위했었어. 아 그랬었네, 그지? 아 그랬어요. 잠깐만. 88년에 4위였고 92년에 7위였어요? 되게 잘했네. 한국은 워낙 잘했어. 갑자기 올라간 거죠. 엄청 밑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북한보다 밑 아니었어요?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근데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원래 엘리트 지역 엄청 그거를 소련 엄청 시키잖아요. 네. 이때도 아마 이제 소련 해체 직후잖아요. 이제 러시아 연방이라고 해야 되나? 걔네가 1위했을 거야 아마. 그 뭐 뿌듯하십니까? 우리나라 어떤 이렇게 순위들이 높으면? 아 그럼요.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자본주의 웃음이 깜짝 놀랐어 지금. 그리고 이때 좀 남북 관계가 좀 악화되는 게 있었는데 북핵 문제가 이때부터 좀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8월 24일 날 한국이랑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정상적인 국교를 맺게 되죠. 그럼 그때까지는 수교를 안 했었어요? 그때 대만과 수교를 했었어. 그 대만은 어떻게 됐죠? 단교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만이 배신감을 느껴.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도 대만도 둘 다 뭐 수긍하는 그런 원칙이었으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나라로 본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사관은 중국이라고 하는 대사관은 하나여야 되는데 우린 중국 대사관이 대만을 했었었다면 갑자기 쫓아내버리고 중국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중국 본토 그 중국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혐한에 대한 그게 좀 커지기 시작했었죠. 정치적인 거를 좀 보면 3월 24일 날 14대 총선 우린 뭐 이때는 관심 전혀 없었겠지. 근데 이거 기억날걸? 정주영 회장이 그때 총선 때 통일국민당을 결성해서 31석을 획득하는 많이 갖고 왔네요. 그러니까 제3야당이 되는 거죠.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14대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김영삼 후보가 이제 민자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해였다라는 거죠. 3당 합당을 해서. 그렇지, 3당 합당.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3당 합당에서부터 정치적인 거 뭐 해외 이런 걸 밟아오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여기 링크를 두시면 이제 3당 합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요 집회가 이때 시작됐어요. 요해. 그래서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 건국 600년 이때였고 학력고사가 마지막으로 치러지고 이 다음에서부터 이제 수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도 이제 학력고사를 안 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학력고사는 다 암기였다고 그래. 그다음 이제 수능은 이제 뭐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 실제로 수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봐요.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다니 하고 정말 좋은 시험이었는데 문제는 그 수능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을 학생들이 다 파악을 해버린 거지. 수능만으로 이제 줄 세우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다른 어떤 비교과들을 본다든가. 학력고사 문제 본 적 있어요? 본 적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어?
그게 기억나겠어요, 제가? 아, 본 적이 있었다는 게 영원 기억납니다. 아, 보긴 봤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학력고사에 적응이 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네요. 이런 걸 바꿀 때 바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너는 지금부터 바꿀 거야가 아니고 이미 고지를 하고 서서히 이렇게 그 중학교 때부터 아예 그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학력고사가 아닌 수능이라고 하는 체제로 바뀔 거라고 계속 모의 수능을 보고 하니까. 근데 뭐 입시 정책이라는 거는 학생부가 되든 뭐 논술이 됐든 바뀌면은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 난 요거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데뷔하는 그 장면을 본방으로 봤습니까? 제가 하게 될 게 그건데. 아, 전 다 봤어요. 아, 정말? 오, 진짜요? 데뷔하는 무대부터 봤어. 아, 정말? 어? 안 봤어? 이거 누구나 다 보지 않았나? 가요 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어땠어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 그거는 제 이제 서태지. 나도 그거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때 해야겠다. 아,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됐다고 해. 왜냐면은 UN 리우 환경회의라는 것도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91년도에 페놀 사건이 있어서 그 용어는 기억나지 않아? 페놀 사건? 낙동강에 이제 페놀 그 오염수가 방출돼가지고 이게 92년도에 있었던 거지.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야. 세계적으로는 그 앞서서는 이제 독일도 통일되고 소련도 해체되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이제 유고 내전이나 민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국민정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군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군부에서 나온 사람 없이 민간으로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 집회도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뭐 서태지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대충 알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중에서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좀 기억나는 게 서태지 아이들의 데뷔 무대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 그 심사평을 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레전드로 남아가지고. 근데 그 얘기도 나중에 할 텐데 오해도 좀 있어요 약간 그거. 그때, 아, 그래요? 이때 독실이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뭐 서태지도 안 보고 나 진짜 뭐 했을까? 교회에서 기도만 했나? 그건 아닐 텐데 그냥 그때 제가 살던 집이랑 저희 집이 초등학교랑 바로 담벼락이 하나였어요. 왜 그랬잖아요. 학교랑 담을 하나 두고 있으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면 되게 지각을 많이 해요. 멀어야 미리미리 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지각하는 버릇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거의 유일한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철봉에 옛날에는 막 거꾸로 매달려서 놀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걸고서. 옛날 그 이때 70-80년대 한국인은 대단했지. 그거 정글짐 같은 거 기억나니까? 맞아. 거기 거꾸로 매달렸다가 야 너는 뭐 나중에 너 대학은 어디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처음 카이스트를 알았었던 것 같아요. 어 진짜요? 한국과학기술연대가 있어. 거기 나 거기 되게 가고 싶어. 이름이 멋있잖아. 그러니까 야 거기 근데 4년제는 맞아? 아니, 모르겠는데 2년제인가? 엘리트들이 달라. 지금 보스니아 전쟁이 왜 이름이 그렇게 되고 유고슬라비아가 어디 있어 찍어봐라고 하면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나마 높은 편인 거고 네. 뭐 미국 사람들한테 찍어보라고 하면 거의 못 찍을걸? 아 미국인들은 미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다네. 진짜래. 진짜로 보더라고. 영화를 많이 보면 나오고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그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중심이고 미국이 중심이고 일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은 거 말고 온갖 책들이 일본으로는 다 번역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학술서를 보려면 뭐 대부분 원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 독해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일본어로 맞아, 번역이 맞아. 되고 영화들도 대부분 더빙을 한대요. 또 우리는 자막판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될 필요 자체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 특히 92년을 생각해보면 거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죠. 90년대는 이제 일본이 대단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했었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본이 번역국을 국가에서 운영해 해서 빠르게 번역을 하는 걸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1992년이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류적인, 인류사적이거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냉전이 끝난 아이들인 거야.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런 거를 끝나고 이제 새롭게 탄생한 이제 신인류가 태어났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제 Y세대. 왜 Y세대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내 생각에 그냥 XYZ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우리 무슨 세대예요? 이게 한국과 세계적인 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Y세대야. 아 우리가? 우리가 Y세대에 같이 넣어도 돼요? 이 꼬면 또 꼬마에도? 꼬마 X세대가 도대체 언제냐? 68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1960년대 전후로 태어난 애들이
X세대야. 베이비붐 세대 다음 애들인 거지. 2000, 예. 그렇지. 1990년대에는 20대였어. 그러니까 1990년대는 X세대. 이거 기억난다. 90년대 아 지금 세대는 X세대라는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내 입장에서 내가 X세대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모든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 20대를 다루는 거잖아. 근데 코찔찔이 꼬마애가 야 우리 X세대잖아 이랬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현재는 이제 50대이신 분들 한국에서는 오렌지족 좀 특징할 때 X세대라는 용어도 많이 했고 좀 규정되지 않는 세대 세계의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구나. 그렇죠. 네. X세대가 좀 범위가 다른 세대보다 좀 넓어요. 1970년대 중반 무렵에 태어난 사람들을 특히 N세대라고 불러서 네트워크? 넷세대 네트워크 세대 처음으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쵸. 그리고 현재는 한 40대 요게 나는 좀 애매한 N세대라고 불릴 수도 있고 Y세대일 수도 있고 요 정도에 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어떤 특성이냐면 X세대들 중에서 이제 컴퓨터에 좀 익숙해진 시대 그런 사람들이 특히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린 X세대 중에서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를 N세대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크다. 그러니까 X세대를 그냥 쉽게 말하자면 배고픔을 겪지 못한 세대라고 맞아요.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국은 잘 모르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68혁명이라고 하는 모든 사회적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권위에서부터 벗어난 세대다. 그리고 Y세대는 이제 82년부터 90년대 중반에 출생했던 제가 Y세대군요. 저도 Y세대. Y세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애매하게 이제 N세대이기도 하고 Y세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한 30대? 그렇죠. 중반, 후반 이 정도가 됐을 것 같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 다음 세대, 에코 세대라고 불리는 애들이다. 그래서 2000년대의 주역이라는 의미에서 밀레니얼 세대 라고도 불리지. 기억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00학번이고 뭐 02학번 자기들이 뭐 산소학번이다 부르고. 맞아. 01학번이 진정한 자기들이 이제 밀레니엄이다. 03학번 그 오존학번이냐 막 우리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니네 학교에선 그런 거 얘기했구나. 이때 그 과수 Y2K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맞아. 그리고 밀레니엄 버그 이야기 나오고 그건 맞아. 나중에 우리 99년 되면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Z세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지금 그럼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1990년대에는 이제 우주의 먼지로 흩어져 있던 애들이죠. 현재는 10대, 20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른다네. 그리고 부모인 세대가 X세대가 2000년대 와가지고 금융위기를 겪게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보면서 안정지향적인 아이들로 바뀐 애들이 이 Z세대다. 대학 그 들어가기 전부터 공무원이 꿈이고 그치. 그렇게 현실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패기도 없다, 뭐 공무원을 꿈꾸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건 이 세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야. 근데 그럼 Y세대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서는 97년도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국이나 어쨌든 그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발생했으니까 제가 Y세대의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좋겠다. 간지난다. 공부를 열었다. 아, 그 제 기억에는 실제로 그래서 뭐 의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들의 과가 엄청나게 뜬 게 딱 있대요. 저 때부터였어요. 그 전에도 엄청 각광받던 과가 아니었어요? 의대는 뭐 언제나 높긴 했었는데 사실 사범대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안정적이라는 걸 하면서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때.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공무원이 원래는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럼 공무원 아무도 안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얘기하면 할 거 없으니까 가서 공무원한다, 할 거 없으니까 가서 그 선생질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르죠. 이건 독실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정도인데 네. 실제 그렇지 않죠. 공무원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하죠.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왜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라고 정말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를 범주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는지 혹은 조금 더 오히려 연륜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들이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약간 캐캐묵은 마음으로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면서 그냥 바깥에서 감찰하고 짓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런가 보다. 이건 정말 그렇구나. 우리 때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애기들이 그 TV에 걸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다며. 이거 늘리고. 그래요? 그게
되게 작은 차이가 결국에 성장하면서 엄청난 걸 만들어내더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아이패드나 뭐 이것도 태블릿 같은 걸 갖고 놀았던 세대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냥 좀 느린 컴퓨터 쓰다가 우리가 도스 같은 거 쓰는 환경이었던 사람이고 얘는 원도우 쓰는 환경이었겠지 그냥 태블릿 터치가 되는 스마트폰을 썼겠지가 아니고 사고의 방식 자체가 완전하게 다른. 근데 나만 봐도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이게 잘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불안하거든. 버그가 많고 포맷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스페이스X에서 했잖아. 근데 걔네가 다 터치스크린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걸 보는데 엄청 불안한 거야. 야, 이거 다운되거나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금의 세대들은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개꼰대 좀 늙었지?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나는 자라면서 디지털의 과도기를 거쳐서 늙은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다른 사고를 한다면 나 자체도 엄청 노땅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굳이 지금 난 이미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아요.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을 내가 판단하지만 않는다면 거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왜 나랑 다를까? 나랑 왜 생각이 다를까가 아니라 사고의 흐름이라든가 사고의 방식 자체가 다른 그렇죠. 거예요. 2D로 가던 게 3D로 바뀌는 거고 지금 뭐 4살, 5살, 6살 이런 애들이 처음에 드론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같이 어른이 처음 접하는 거랑 완벽하게 다르대요.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막 왜냐면 이 뇌의 발달하는 그 타이밍에 공간지각력이 발달하는 타이밍에 드론의 VR 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세대는 뇌 구조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부모도 비슷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얘네들이 신기하고 재밌고. 영화나 그런 것들 보면 되게 나쁜 그 자식들의 이야기로 나오는 게 부모님이 스마트 TV가 아니더라도 그냥 텔레비전에 리모컨을 못 다루는 걸 보고 답답해하고 부모님을 닦다라는 나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튜브랑 그 인스타를 보면서 제가 느껴요. 못 다루겠어. 그러니까 이 쉬운 걸. 내가 원하는 위치에 메뉴가 없어. 아 진짜? 이게 나는 개발자가 젊어져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를 윈도우 같은 걸 직접 설치하고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고 또 어떤 건 깔지 안 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유도 높은 걸 좋아해요. 진짜 젊을 때는 어떤 메뉴가 어디쯤 가면 있겠지라는 게 대충 알거든요. 프로그램마다. 근데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어. 나중에 이제 막 검색 구글링을 해보면 어디에 숨어 있대요.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숨어 있어?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되게 작은 건데 사실은 사고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 나중에 그러겠지. 막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뭐 해봐요. 근데 못해가지고 막 어쨌든 지금까지 1992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가리를 좀 풀어봤는데 92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억여행을 좀 한 거고 본격적인 뉴스를 좀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뉴스 중요하고 재밌는 거 좀 뽑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대인지 달아주시고 그때 생각했던 사회 분위기를 만약에 달아주시면 다 읽으시죠. 저 다 읽어보거든요. 저 다 읽어요. 되게 읽으면 행복해지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뭐 어떤 거? 그냥 뭐 독실이 잘생겼다 이런 거? 그런 거 달지 마십시오. 공감하는 댓글들 그런 것들 보면 저도 알고 싶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92년을 생각하고 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 세대를 좀 달아주시면 재밌겠네 하면서 그렇죠. 같이 생각하는 거 나이도 알아볼 수 있겠다. 우리 네네. 주 연령층이 몇 살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세대로 해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짜 제대로 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